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4 18라운드 맞대결입니다. 부천 대 충북 청주의 경기 오늘 김호성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감독이 지난 15라운드였죠. 충남 아산전 K리그 통산 200경기 지휘하는 경기였습니다. 부천FC입니다. 김영근 골키퍼입니다. 백스리에는 전인규, 닐슨 주니어, 정호진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는 김선호, 박현빈, 타즈, 최병찬 그리고 최전방 3명은 황재환, 루페타, 바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황재환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요. 정호진 선수도 센터백에 오른쪽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원정팀 충북 청주입니다. 리오드 골퍼입니다. 수비 3명은 베니시우, 전현병, 김지훈입니다. 앞선 5명은 이강한, 홍성민, 김선민, 홍원진, 김명순. 최전방 두 명은 강민승과 김병호, 오늘 충북 청주의 데뷔전입니다. 네, 김병호 선수가 이제 후반기 영입이 돼서 오늘 바로 경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두 팀의 18라운드 전반전 만나보겠습니다. 왼쪽이 부천, 오른쪽이 충북 청주입니다. 잘하는 것들을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영리한 뭐 전술적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 자, 끌어냈어요. 오른발! 오! 네! 막아내는 김지훈 선수입니다. 아쉬워하는 황재환. 누가 와도 막지 못할 정말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측면에 이강한입니다. 빼주고 올라 나갑니다. 그리고 직접! 오, 네. 강민승입니다. 낮게 돌아섭니다. 오, 김병호예요. 김병호. 김병호 빼냅니다. 왼발! 오, 강민승! 그러나 유효슛을 합작한 김병호와 강민승입니다. 강혁진과 윤민호가 들어옵니다. 닐슨 주니어 뒤로 갔어요. 쫓아갑니다. 김병호예요. 자, 김병호. 빠릅니다. 김병호. 접어두고 김병호 왼발. 자, 유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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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러나 오프사이드입니다. 윤민호의 득점은 우선 오프사이드로. 자, 여기서 리온의 롱패스인데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닐슨 주니어의 백헤드였기 때문에 네, 김병호 선수가 안으로 제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왼발이긴 했지만 슈팅을 시도했고 결국에 이제 유효 슈팅이 만들어지니까 세컨볼이 나오는 거죠. 자, 잠깐 다시 들어봤고 득점 인정입니다. 윤민호의 교체 투입하자마자 귀중한 첫 득점. 코너킥 올라갑니다. 걷어내고 닐슨 주니어. 자,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올려요. 높게 베니시오. 침착하게 잡아내고 있는 김영근 골키퍼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이번에 돌아서지 못하게 막아냈던 전인기였습니다. 길게 오! 들어갔어요. 원더골! 원더골! 홍원진입니다. 지금 이제 김영근 골키퍼가 왜 막기 어려웠냐면 김병호 지금 계속 돌아뛰고 돌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네. 상황에서 전인규가 뚫리면 이제 골키퍼가 앞쪽으로 조금씩 나와서 좀 긴 볼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짝 앞으로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연결하는 척하면서 그대로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그대로 가요. 중복 정지 스루인 김병호 뒤로 빼줍니다. 자. 김병호 직접 일단 왼쪽으로 갑니다. 쪼어! 네! 김영근 황재환을 찾았어요. 확실히 이제 확실한 어떤 카드가 없는 차. 자, 오히려 공격 기회 충북 청주. 오, 김병호 빠릅니다. 빨라요. 김병호. 자, 우선 접어두고 김병호. 와! 옆골. 땅을 치는 김병호입니다. 김병호 선수가 동료 한번 힐끗 바라보고 직접 슈팅.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윤민호의 선제골, 홍원진의 멋진 원더골. 충북 청주가 부천 원정에서 2-0 앞서갑니다. 후반전 만나보겠습니다. 오른쪽 부천, 왼쪽이 충북 청주. 체격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원투패스. 네. 측면 올라가요. 김병호입니다. 다시 한번 김병호예요. 김병호! 너무 깊었죠? 네. 패스 플레이죠. 조금 더 이제 좋은 퀄리티의 패스가 계속 들어왔었는데 자, 다시 김병호. 한 번! 김병호 비집고! 왼발! 전인규의 구 태클이었습니다. 예측 태클이네요. 네. 세 번째 코너킥! 네. 전에는 김영근 흘러나왔습니다. 김선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높게 띄워줍니다. 반대편 포스트! 부천의 골키.
이제 저희 앞에서 뭐 오두를 포함해서 뭐 정민우, 구현준 등이 몸을 풀고 있고요. 뒷공간이에요. 김병호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김병호에게 다른 건 다 돼도 득점은 어렵습니다. 네. 마산이의 왼발 골대! 골대 카운터! 골이 조금 이제 더 떨어져야 되는데 골에 이제 힘이 너무 실려있고 빼주는 최병찬입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아, 바산이 프리킥 너무 부천 입장에서는 아까운데요. 자, 루페타 쪽 루페타! 루페타! 넘어졌어요! 찍었어요! 팔로 한 선수를 잘 버티고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네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유현우 골키퍼가 방해를 한 게 아니냐 원필드 리뷰 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드리블 하고 리오누를 제치고 나갈 때 네 방해였는지 아니면 밟은 건지 어떤 판정이 내려질지도 궁금하고요.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중북청지 프리킥 헤더 떨어뜨려놓아요. 유효수까지 연결되지 않았지만 위력적인 슈팅의 윤민호였습니다. 김선민이 한 번 넘겨주고 또 한 번의 슈팅까지 시도를 했어요. 이제 붙여줍니다. 처리는 리오노 골키퍼. 미끄러졌어요. 자, 지금 나가지 않았다는 판정입니다. 김병호 출발합니다. 김병호 컨트롤 해놨어요. 혼자 가야 되는 김병호입니다. 김병호 좌우 살피고 아무도 없어요. 이제 빼줍니다. 연결! 대큰! 세컨볼! 김선민! 김선민이 세기를 막습니다. 3대0! 김병호 선수의 이제 드리블을 막기 위해서 두 명 선수가 섰고 지금은 온사이드고 여기에서 이제 굴절이 있었고요. 네. 김영근 선수가 굉장히 잘 끊어냈는데 흘러나온 볼을 김선민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김병호 선수가 빠지고 오드가 들어옵니다. 어렵게 살려주는 김규민입니다. 그리고 침착함을 주문하는 이영민 감독입니다. 박형진의 크로스. 자, 버텨주고 루페타. 루페타!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무실점 승리가 이제 경남과의 홈 경기가 1대0 승리였는데요. 다득점 승리는 없었습니다. 헤더! 벗어나요! 아름다운 타이밍. 모든 게 좋았죠. 런닝 점프 반대쪽으로 돌려놓는 헤더까지 좋았는데요. 지금은 너무 돌렸습니다. 오두. 자, 가운데 이어받고 오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줍니다. 오두예요. 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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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갔어! 오두! 축구화가 벗겨졌지만 오두는 득점합니다. 4대0입니다. 야! 김선민 선수가 이 오두 선수 훈련 열심히 해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칭찬해 줬거든요. 네. 야, 거기 이제 운까지 따르면서 골대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아, 애초에 드리블 할 때 축구화가 벗겨져 있었네요. 아산이의 왼발입니다. 헤더 안쪽에서! 이것도 안 들어가요. 또 한 번 마쿠민. 이제 어쨌든 김병우를 영입을 하고 루페타예요. 루페타. 루페타 해줘야 됩니다. 루페타. 와, 루페타. 바사니 오른발 뜨겁니다. 리오누는 충북 청주를 향해 무실점을 외칩니다. 반응하기 쉽지가 않았어요. 계속 방향 바뀌었거든요. 네. 야, 이걸 달아서 막아냅니다. 쫓아가서 다가오는 천하 원정길을 또 대비해야 되는 부천입니다. 측면에서 박형진 빼줍니다. 접어놓고 이상혁 붙여요. 헤더 리오누 세컨볼 바사니 이게 컬리전입니다. 헤더 벗어나요. 이번에는 정확히 맞지 못했고요.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충북 청주가 프로 창단 후 처음으로 부천을 제압합니다. 4대0의 대승 충북 청주에게.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본인 얼마 만에 기록한지 기억나세요? 2년 전에 제가 이랜드에 있을 때 그때 놓고 처음 넣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년 만에 득점으로 팀이 대승할 수 있었는데 오늘 승리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천을 상대로 승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득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 골도 많이 넣고 또 대승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네, 김선민 선수 그 김병호 선수가 영입돼서 오늘 좋은 모습들을 또 보여줬는데 선수들이 이 체감했을 때 김병호 선수의 영입 효과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저희 선수들도 경기 뛰면서 상당히 놀랐고요. 확실히 좋은 선수였고 정말 좋은 영입이었고
김병호 선수가 들어와서 너무나도 이렇게 팀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천 상대로 대승을 거두셨는데 윤민호 선수의 골이 전반전에 좀 일찍 나왔거든요. 어떤 시점부터 우리가 좀 부천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하셨나요? 아무래도 축구는 선제골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오늘 같은 경기는 또 부천도 상당히 까다로운 팀이기 때문에 선제골이 중요했고 또 한 골 내지 두 골 차이 승부가 날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선제골을 저희가 먼저 넣을 수 있어서 좋은 흐름으로 경기를 했던 게 오늘 대승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대승이었고 사실 김선민 선수 골 넣었을 때 그 셀레브레이션 좀 상어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딸들이 꼭 골을 넣으면 아기 상어 세러머니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 세러머니였고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자, 정말 충북 청주 입장에서는 귀중한 대승이었고 뭐 김현주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오늘 보시면 울트라스 NNN 분들도 굉장히 많이 부천 원정에 동행하셨어요. 이 귀중한 승리에 또 함께한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팬들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아마 K2 리그에서 뭐 수원 삼성, 뭐 안양 빼고는 아마 저희가 서포터즈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뛸 수 있는 원동력이고 많은 팬분들이 항상 원정이든 홈이든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경기력 또 좋은 결과로 지금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승점상으로 이제 이 승강 플레이오프권에 도달하게 됐어요. 다가오는 주중에 김포 원정인데 김포가 지금 3등을 하고 있거든요. 김포 원정 2만을 가고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역시 상당히 까다로운 팀이고 이기기 쉽지 않은 팀인데 오늘 경기력으로 좀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김포도 원정인데 저희 선수들이 꼭 체력적으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꼭 정신적으로 무장해서 또 좋은 경기를 하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김포전에서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 2년 만에 득점도 오늘 대승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